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겨울에 꼭 필요한 토니언의 비밀 변기템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정말 몇 년간 꾸준히 사용해온 제품부터 최근에 알게 된 정말 신상,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 그런 템들까지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토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어퓨 락토바실러스 보습 크림. 바로 첫 번째는 크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후니언 크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듀이트리 순진스가 있잖아요. 근데 걔 못지않게 얘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고 아끼는 그런 템입니다. 제가 벌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겨울철이 되면은 꼭 사용해 주고 있는 제품인데, 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가볍게 코팅이 되는 느낌이 있고 보습감을 살짝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얘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부드럽게 펴발리는데 그 안에 얘 나름의 견고한 쫀득거리는? 약간 꾸덕까진 아닌데 이렇게 보습감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쫀쫀함. 그래서 발림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마무리 해줬을 때 그 쫀쫀함이 수분감을 쫙 밀어주고 싹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데 겨울철에 얘를 올려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분감이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건조한 느낌 정말 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촉촉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제품이라서 얘도 이제 환절기 시작하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벌써 요만큼 사용해줬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두 개씩은 비워가고 있는 내돈내산 제품인데, 사실 어퓨에서 이 추천템을 메인으로 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저는 의아하기는 해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고민을 했다? 내가 어퓨에 한번 이렇게 컨택을 해볼까? 한번 프로포즈를 해볼까? 그만큼 제가 후니언 그래서 입점을 시키고 싶을 만큼 애정하는 제품이라서 우리 친구들도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얘는 수부지 찰떡 크림이에요. 어떡해, 나 더 설명하고 싶어. 뭔가 이 만족감을 정말 좋습니다. 더마토리 프로 히알샵 물광 앰플. 바로 다음 제품은 앰플 제품인데요. 진짜 더마토리 나 섭섭해. 갑자기 제가 올해 그 더마토리 마스크팩을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더마토리랑 콜라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제품을 나한테 추천을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만 쓰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얘 다 쓰고 또 구매했잖아, 기획 세트로. 정말 이렇게 대용량으로 또 구매를 할 만큼, 재구매를 할 만큼 애정하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더마토리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제품도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사본 내돈내산 템입니다. 미쳤어. 얘가 제형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이 어퓨 크림을 앰플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스포이드 미쳤나봐. 완전 고급스러워. 딱 그 납작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쓸 때마다 약간 대우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묽은 느낌인데 막 발랐을 때 묽지 않아. 정말 앰플이고요. 그 안에 쫀쫀함까지 느껴진다. 수분감이 쫙 들어가면서 코팅되는 느낌. 겨울철에는 코팅되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얘는 수분감을 코팅해주고 쫀쫀하게 탄력감 있게 쫙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있어. 미쳤어요. 제가 올해 써본 앰플류 중에서 겨울철 앰플 얘가 탑1입니다, 여러분. 1등이에요. 올영 세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가 세일 품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바로 요 수분 원데이 키트도 제가 쟁여놨고요. 요거 크림도 샀고요. 근데 다른 크림도 또 있어요. 지금 백옥 앰플, 뭐 탄력 앰플, 더마토리의 앰플이란 앰플은 싹 다 쓸어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진심인지 아시겠죠? 넌 날 감동시켰어.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얘 같은 경우는 분사부터 굉장히 고르게 되는, 근데 라네즈의 크림 스킨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추천드리기도 했던 딱 겨울철에 쓰기 좋은 그런 스킨케어인데 그게 또 미스트로 출시가 돼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크림 미스트 최근에 이제 다른 제품도 구매를 해봤는데 그거는 내가 양 조절을 못하는 건지 눈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항상 그거를 딱 여러 번 뿌리잖아요. 그럼 눈이 새빨갛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크림이 싹 들어가면서 눈에.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보습감은 충분히 주면서 정말 수부지가 쓸 수 있는, 근데 눈도 충혈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아 역시 라네즈 너 진짜 최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크림 미스트에 관심 있던 분들은 이 분사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르게 퍼지는 타입이라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아마 올 겨울에 이것도 공병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입니다.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샌델라 킥 카밍 패드. 바로 다음은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미쳤어요. 다 미쳤대 오늘. 비밀 병기 템으로 준비를 한 거라서 다 좋대. 근데 진짜 좋거든요. 얘는 어디에 좋냐면 제가 데일리로 닦아내는 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브랜드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요즘 제가 인기 있는 영상 메이크업 치트키 자주 올리잖아요. 얘는 메이크업 치트키에서도 제가 또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화잘먹 패드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얘는 앰플 패드예요. 그래가지고 수분감을 주면서 동시에 약간 앰플로 코팅하는 느낌을 줘가지고 아 나 오늘 스킨케어하기 귀찮은 날 그냥 패드를 가볍게 올려만 줘도 정말 앰플로 코팅하는 느낌이 나서 그 위에 크림을 쫙 바르면 끝이거든요. 정말 그만큼 미쳤어요. 우리 시중에 스킨케어 팩이라고 많이들 나오잖아요. 근데 말만 스킨케어 팩이지 살짝 피부에 올려놓기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얇게 밀착감 쫙 있으면서도 정말 그 수분감 쫙쫙 말라가는 그런 느낌 아니고요. 앰플로 코팅되어가는 화잘먹 패드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을 때 뭐야 스킨 천사? 생각보다 이 브랜드 네이밍이 조금 유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기나 하자 거들먹 마인드로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딱 처음에 쓰자마자 와 미쳤다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내돈내산 좋아하잖아요. 바로 또 주문했잖아요. 그런 화잘먹 패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벌써 두 통 이렇게 비월 쓸 만큼 애정하는 제품이고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템은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수딩 크림이란 제품인데요. 저 약간 이런 젤 타입 있죠. 수딩 타입 굉장히 싫어해요. 나 알잖아. 나 수딩 타입 진짜 싫어해. 왜냐면 이런 거를 딱 피부에 이렇게 발라줬을 때 딱 이렇게 펴바르면 너무 촉촉하지. 근데 딱 이게 마무리되는 순간 산뜻해 지면서 속건조 쫙! 속건조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알로에 젤, 사실 수딩 젤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얘 완전 촉촉해요. 얘 진짜 써보셔야 돼. 수부지 그동안 나는 수딩 젤 뭔가 가벼운 제품 쓰세요. 이럴 때마다 나 그런 거 쓰면 너무 건조하던데? 약간 이런 분들이 있었죠. 아니 아니? 수부지 건장분들을 위한 겔 크림, 젤 크림이에요. 얘가 바로 이자녹스 LX 뉴 비타맥스 앰플. 요 앰플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브랜드에서 이제 광고 제안을 주신 고로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일정 조율이 안 돼가지고 광고 엎어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이 언니 가져왔다 찐템인 거죠. 저 바로 이거 써보자마자 내돈내산 했거든요. 와 진짜 미쳤어. 제가 금요일날 제품을 받고 금, 토, 일, 월 사용했거든요. 피부톤 싹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안색이 맑아지고 나의 이게 톤이 균일해져 싶을 정도로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름은 비타맥스 앰플이지만 약간 그 에센스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라이트한 오일로 코팅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오일광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썼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또 유수분 밸런스 속건조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분감 케어도 해주면서 비타민까지 넣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미쳤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진입 장벽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향이 생각보다 처음에 강해요. 오쏘몰 알죠? 오쏘몰이랑 약간 그 비타 관련 바카스 약간 그거 섞은 냄새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타민이 없을래야 없겠다. 효과가 없을래요 없을 수 없게다. 진짜 말 그대로 비타맥스예요. 향도 근데 비타맥스라서 1일차에 살짝 호불호?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계속 쓰니까 또 중독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쓰고 그 위에다 이런 크림 간단하게 케어해 주시면은 끝나요. 샤프랑케어 냄새 뱀! 방금 씻은 비누향. 지금 친구들한테 주구장창 스킨케어 템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나와줘야죠. 겨울철에 우리 코트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기 냄새 배고 약간 그 음식점 냄새 뵐 때 싹 그 드라이클리닝 하기 조금 약간 애매한 고럴 때 싹 뿌려주면은 아 미쳤다. 진짜 나 인간 비누잖아. 약간 이런 향이 나요. 제가 바로 이렇게 클린 코튼 향도 같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비누향이 좋아요. 얘가 나쁘다 그건 아닌데 얘는 약간 세탁 세제 빨래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섬유 냄새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우와 진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비누 딱 알죠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선물 세트 딱 비누 딱 열었을 때 꽉에서 올라오는 그 비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우리 또 고등학생 친구들 잘 들어 향수 뿌린다고 뿌리잖아요. 근데 향수에서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 또 어릴 때만의 치트키 약간 섬유 유연제 냄새로 이성을 유혹할 수가 있어. 나 뭔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섬유 탈취도 되고 향기까지 줄 수 있는 템이라서 제가 또 겨울철 코트템, 아우터템, 뭐 맨투맨 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카이보틀 무화과 퍼퓸 헤어 앤 바디 미스트.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쟁여놓으셔야 돼요. 무화과. 아까
일단은 인간 비누가 될 수 있었다면 얘는 인간 무화과가 될 수가 있고요. 딱 머리에 이렇게 뿌렸을 때 헤어 미스트잖아요. 촉촉해지면서 정전기도 사라뜨려주면서 인간 무화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화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향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얘를 딱 뿌려주면은 그 무화과 향인데 살짝 부드러운 약간 크리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무화과 말고 약간 그릭 요거트랑 무화과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 그런 향이 나서 그렇다고 그릭 요거트 향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건 그렇게 포근한 느낌이라서 겨울철에 뿌리기에 너무 좋고 우리 학생 친구들 향수 사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이런 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헤어미스트 나왔으니까 노워시 트리트먼트도 나와줘야죠. 이거 뭔지 다들 아시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모르는 분들. 특히 올영 추천템이라고 하면은 많은 뷰티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하는 바로 그런 제품인데 그만큼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특히 저는 그 에센스를 바를 때 손에 그 묻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딱 이렇게 발라. 그래 뭐 머리 감고 나와서 에센스 발라. 그러면 이제 머릿결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손으로 또 비누하고 막 물 씻고 해도 약간 그 오일감이 느껴져서 그대로 또 스킨케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앞머리 쪽 저는 요즘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센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이 또 이게 저의 또 수부지성과 만나서 그런 건지 여기 이마에 트러블이 막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다가도 안 쓰고 또 쓰다가도 안 쓰고 이래서 머릿결 이제 헤어케어를 잘 못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손에 일단 묻을 일이 없으니까 스킨케어 할 때 그런 찝찝함도 없고요. 머리에 딱 뿌려줬을 때 막 떡진다거나 하지 않아요. 방금 보셨죠? 고르게 분사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양 조절 같은 거 잘 못했다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민감성 피부 분들이 썼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알엑스 퓨어 피시카 약산성 클렌징 패드. 후니언템 하면은 다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신 바로 그 템인데 이거는 제가 코스알엑스와 함께 만들었잖아요. 이게 1년 동안 공병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두세 달 동안 만든 공병입니다. 얘는 100매가 들어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 정말 그냥 부담없이 막 사용해주기 너무 좋고요. 에센스가 굉장히 촉촉하면서 클렌징 패드 시중에 이제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거 이후로 그래서 다 써봤는데 얘만한 템 절대 없습니다. 나 자신하죠? 지금 자신감 보이죠 여러분? 끝장나요. 정말 촉촉하게 지워지고 우리 또 이제 겨울철 되면 왜 근데 겨울 맞지 템이 겨울철 템이 하실 텐데 우리 또 연말 술 한잔 하시잖아요. 아니면 술 한잔 안 해도 친구들 늦게까지 놀고 딱 들어와서 화장 지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얘로 가볍게 올려도 이렇게 누워 계신 다음에 10분 정도 지났을 때 닦아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볍게 10초만 눌러주시고 닦아주셔도 정말 피부가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는 템이니까요. 그렇게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또 클렌징 패드, 후니언 패드 맞게 언제 해요? 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바로 12월 중순에 시작이 되거든요. 조만간? 그러니까 다들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후니언 맞게 시작하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말고는 클렌징 패드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템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든 템인데 저 내돈내산해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저도 이번 후니언 마켓 오픈하면은 잔뜩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후니언픽 겨울청 꽁꽁 숨겨놓은 꿀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제가 말했죠. 뻔하지 않은 영상일 거라고 다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업된 템들이 있다면 구매해보셔도 만족하실 거라고 정말 200% 300%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